그렇게 기다려 보니 10여 년 만에 전성기가 다시 찾아옵니다. 그 누구와 비교해도 밀리지 않는 비주얼과 가창력 때문일까요? 최근은 10대 팬들까지 많이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MSG 워너비로 네. 저희의 전성기를 맞이했어요. 네. 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좋게 봐주셔서 네. MSG 워너비 멤버가 된 게 아닌가. 네. 멤버들 간의 그 뭐 세대 차이 이런 거는 좀 안 느끼시는지? 일단 세대 차이는 못 느끼고 정신 연령 같은 건 네. 제가 제일 어린 것 같아요. MSG 워너비에서 네. MOM이 나왔어요. 최근에 잘 되고 있죠. 연중의 가족, KCM을 비롯해서 MOM 멤버들이 최근 신곡을 발표했는데요. 음악 차트까지 점령해서 화제를 모았었죠. 정상동기는 노래 계획이 없나요? 정상동기도 지금 작업 중에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네네. 언제쯤 지금 저희가? 음악 수집하고 있고 네네. 8명 전원이 함께 부르는 음악도 지금 수집 중에 있고 올 안에는 나올 것 같아요. 진짜요? 네네. 방송에 많이 나오니까 가족들이 좋아하지 않나요? 입지가 바뀌었어요. 아하. 제가 MSG 워너비 하기 전까지만 해도 우리 아이들은 아빠는 방송에 나오시는 분 가수는 알겠어. 근데 관심이 없어. 우리 막내 초등학교에서도 아빠 내 친구 엄마가 아빠 사인 받아오래. 그래? 이름이 뭐야? 제가 학교에 가는 게 약간 불편해졌습니다. 이런. 김정민 씨의 세 아들 모두 축구를 사랑한다고 합니다. 원래 집안에 뭐 운동선수 내력이 있나요? 루미 코치가. 형수님이? 농구선수. 아, 진짜? 그러니까 운동신경 같은 거, 그리고 뭐 이렇게 공부하는 DNA는 엄마를 닮았고, 네네. 저한테 닮은 것은 외모? 뭐야. 자, 한번 확인해 볼까요? 뚜렷한 이목구비. 전체적인 이미지가 많이 닮은 것 같죠? 닮았네요.